오늘은 허드를 하나 제가 장만했는데요. 폰터스에서 나온 H1000이라는 제품인데요. 요새 한참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차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중고를 구매했는데 지금 중고 가격은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하고 새 거는 한 45만 원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상당히 접근성이 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중고로 산 거라 뭐 내용물은 사실 정갈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간단해요. 그냥 여기 보시면 허드 본체랑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뭐 거치대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네요. 볼트게이지 말고는 속도의 변화도 없고 매피 안내 뭐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화면은 여기에 딱 보면 괜찮은데요. 아쉽긴 합니다.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안에다 심기 위해서 일단 타공을 했는데 약간 좀 뭔가 마감이 좀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가 지금 요 플라스틱인데 요 위에다 마감으로 가죽을 씌우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물론 가죽을 씌울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시보드가 플라스틱인데 얘만 따로 가죽을 씌우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요. 형상도 약간 조금 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한 번에 가능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알아보려고 지금 3D 스캐너를 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작업실. 오, 여기 있네. 아슬아다 프로토타입. 지금 스캐너를 뜨고 있습니다. 뜨면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행, 제너레이터 서포트.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내가 왜 어떻게 했냐면요 작업을. 요거를 따로 했어요. 다 네. 뽑으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거 한번 대보고 대충 맞네 해서 얘를 올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충 맞췄는데 맞았네. 대충 이 정도면 되죠? 네. 지금 그래서 여기 곡선, 이게 곡선이요. 외계인 노점이 그냥 말랑말랑해서 붙이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 다시 했는데 그 곡선을 좀 더 꺾었어요. 몇달 만에 장착을 하는 것인지. 대그지가 되어 있는 지포를 보십니다. 예. 자, 일단 선이 나가려면 여기 뚫어야 되네. 아니면 선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
그럼 뭐 일단 이렇게 그린다 치자. 자, 그 강제로 여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전기를 넣으세요. 전기 넣으면 안 되는데? 왜요? 계기판도 없고 지금 통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넣을게요? 아이드라이브가 안 될 텐데? 전기 들어와. 아, 지금 밑에가 안 보여. 지금 이렇게가 안 보여. 아예. 아, 소통은 딱 보이네. 아, 이 밑에 뭐 나오냐? 형, 이 밑에가 뭐야? 그거? 남아있는 키로스랑 볼테이지. 빼고 이 가운데는 없어? 가운데는 없어. 그래? 가운데는 없으면 지금 이 상태로 딱 잘 보여. 시야는 앞에. 앞에 시야는 좀 가리지. 걔를 좀 낮출 수도 있을 텐데. 각도를.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냥 철철철철. 어떻게 허드 각도 좀 변경해주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잘 보여요. 여기서 여기서도 잘 보이네. 한번 누워드려? 누워드려? 아, 누우면 잘 안 보여. 그래. 아, 바싹 세워드려? 예? 네? 아, 잘 보인다 이거. 저는 여기서 살짝 이렇게 눕혀놓고 다녀. 이때 꽃 보려면 이렇게 하면 보여요? 시인성은 엄청 좋네. 아, 시인성 짱이죠. 잘 보인다.